오늘 이제 무친대 점호는 이 점호는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이 무친대 점호는 마지막인 이유가 저희 이제 좀 약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겨가지고 잠시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난강이가 저기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뭐 그걸 자퇴 네, 자퇴.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난수도 여러분들 자퇴하기를 됐고 그 다음에 짜포 이렇게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연패를 5연패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책임을 물으라고 하면 제 책임이 제일 크죠. 제 책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제 책임이 제일 크긴 하지만. 뭐 책임을 다 따진다면은 뭐 모두의 책임입니다. 진짜로. 모두의 책임이고 열심히 다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떠나가는 사람들 앞에 뭐돌 던질 수 없고 다들 박수 쳐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세 분은 이제 자퇴를 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권고사직을 한 거야, 진짜로.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권고사직을 한 건데, 이제 세명다 좋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명다 이렇게 나가게 돼서 일단 다 들어와 있나요? 우리가 근데 지금 디스코드가 25인이 꽉 차가지고 그래요? 오케이, 아, 제거 알겠습니다. 끄겠습니다. 제 거. 아, 저도 나가겠습니다. 끌게요. 아니요, 그 뭐야, 그 여기 계시고 그세 명은 총장실로 오세요. 아니, 부총장실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고생했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다 너무 고생해서 나갔어, 진짜로. 이제 다그 사진이에요? 사진인 것 같아요. 진짜 뭐 화나죠? 아니 이제는 사진으로 이제 예아뭐 나갔으니까 아 예예예 사진 일단 뭐 다들 고생했어요. 고생했고 네, 고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책임을 물으라고 하면 제 책임이 제일 큰데 여러분들의 책임은 솔직히 뭐 모두의 책임이에요. 모두의 책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이제 세 명, 아, 네 명이죠 여러분들 어제 허유까지 합쳐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좀 약간 느낀 게 솔직히 말해서 다들 너무 열심히 한 상태에서 이제 나간 거라서 제가 솔직히 잡을 순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잡을 순 없었어. 왜냐면 너희들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진짜로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결과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승리도 있겠지만 당연히 우리는 BJ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 숫자나 아니면은 뭐 별풍선이나 그게 떨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었어. 정말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면서라고 하는데
권고 사직이 뭔지 모르시죠? 뭔데요? 너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라는 표현만 안 하고 약간 이제 정확히는 이제 그러니까 권고가 권장하는 거죠. 사퇴를. 아 근데 내가 압박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너희들이 얘기를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좀 알고 있었어. 이게 좀 약간 알고 있었는데 미안한 생각밖에 없어. 솔직히 말하면 진짜 미안한 생각밖에 없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서로 처음부터 이렇게 다 했어가지고 예. 솔직히 이제 난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만 멤버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난수형 같은 경우 이제 초창기 멤버라 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데 짜포도 그 국토대장전까지 했는데 다시 들어왔는데 어떻게 또 나가게 돼서 좀 그렇다. 네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임마. 네가 뭐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아니 난 너 그 카톡 왔을 때 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 네가 카톡 안 읽을 줄 알고 마지막에 그 긴 장문 카톡 밑에 이거 안 읽으실 줄 알지만 그래도 카톡 남겨봅니다 라고 이렇게 썼더라고. 날 그냥 개새끼로 보냐? 아니 그때 11시까지 오면 되냐고 그거 안 읽으신 거 보고 혹시나 해서 써놨습니다. 아 그래? 일단 다 읽었는데 그 구절이 마음에 들더라. 솔직히 말해서 무친데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어찌 됐든 간에 방송하면서 형님한테 실망을 드려서 그 실망감 자체를 조금 형님한테 없애기 위해서 국토대장전을 했는데 뭔가 다시 들어와서 좀 붕뜬 느낌이라서 이게 제가 할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가게 됐다라는 이게 너무 좀 약간 슬프더라 진짜로. 정말로.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그걸 봤을 때 솔직히 뭐 다 잡고 싶지. 진짜로 다 잡고 싶은데 너희의 마음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오연패해서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나가고 싶겠냐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좀 고생했고 진짜로. 짜포는 솔직히 좀 약간 이런 말 하는 건데 너는 목소리 톤만 높으면 보라 해도 될 그건데. 아 목소리요? 네 가오 좀 빼겠습니다. 아니 가오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소리 톤 자체를 네. 좀 높이면 진짜로. 네네. 제가 그거는 따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언제든지 그 보라 할 때 한 네. 번씩 한 번씩 진짜 보자. 아, 네, 감사합니다. 난 진짜 이 묻힌다 하면서 실제로 웃음 터진 거 너가 제일 많아 진짜로. 너 드립칠 때마다 정말로. 뭘 리딸 맨날 했습니다. 리딸 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아니 너는 무슨 네. 드리블 리딸 드리블 리딸을 하냐? 아니 드리블 리딸을 해? 어? 아, 네, 어떤 포인트가 웃긴지 좀 알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 아 그래? 네. 고생했어 진짜 정말. 네. 고생했고 난 맞는 대학이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너희가 우리한테 안 맞았다라는 건 그건 절대 아니고 진짜 네. 뭐 솔직히 말할게. 척척 안 하고 내가 너무 압박을 줬는데 그 압박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 진짜 어쩔 수 없이 말한 느낌인 건 난 척척 없이 그냥 맞아. 맞는데 이게 진짜 연패를 하다 보니까 나도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진짜로. 근데 그거 책임을 너희가 좀 진 느낌이라서 그 점은 솔직히 말해서 좀 미안해 진짜로. 정말로 그 점은 좀 약간 미안해서. 그리고 난강이는 임마 네? 너는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너는 딱 그거 하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회사원이요? 아니 뭔 개소리야 씨. 아니 공무원이요? 아니 그 뭐야 아까 전에도 봤듯이 PPT 할 때 뭐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대학교에서 PPT1으로 오퍼 오면 이거는 묻혔다. 진짜로. 정말로. 난강이도 너무 고생 많았고. 진짜로. 난수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디 갔냐? 여기.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난수형은 아침에 내가 연락을 받아 가지고 난수형이랑 연락을 계속 했는데 난수형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압박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압박을 너무 많이 줘서 아 노쇼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노쇼 아니고 예, 제가 이게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노쇼 아니고 난강이 형이래 그 난수 형도 진짜 열심히 해서 뭐 진짜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아쉬울 게 없을 것 같고 일단 너희가 다 열심히 했으니까 정말로 네 후회 없길 바란다 진짜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난수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코칭이 문제다, 그다음에 뭐가 문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오늘 보니까 전니도 문제고 난수도 문제였다. 뭐 누구의 탓을 할 필요가 없어 진짜로. 둘 다 문제야. 아니, 그래서 난 전니 나중에 개인 면담할 때 얘기할 건데 뭐 이렇게 다 잘했으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예. 이제 우리 무친대는 뭐 합숙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합방할 때나 오디오가 좀 많이 빌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박 반장이 다 채워야 돼. 진짜로. 박 반장이 다 채워야 되는데. 나 너무 고생 많았다 진짜로. 예. 남수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형이니까 한마디 해라. 난강아. 아, 봉준이 형. 그때 그냥 잘라주지. 왜 번복해놓고 또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권고사직했어. 그때 잘라줬으면 서로 편했잖아. 너가 울었잖아 임마. 형이 좀 정이 있다 임마. 형 정으로 대학 만들지 말고 1승하길 바랄게. 파이팅!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짜포도 한마디 해라. 일단 봉준이 형이죠. 네. 봉준이 형 나중에 꼭 마이너즈 1회 한번 참여해 줬으면 좋겠네. 거기서 합법적으로 반말과 욕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이라. 네. 근데 너는 오늘 전화할 때도 네.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냐?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그때 헛기침을 많이 하는 거야? 어? 그때 담배를 피면서 제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지? 담배. 아 그랬지? 아. 아니 목이 아픈데 자꾸 이제 담배를 줄담배를 피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서 이제 보라 같은 거 할 때 그때 만나면은 솔직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뵀으면 좋겠고 다음 대학 때 저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 진짜 사파야 네. 고생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다 알아주실 거다 정말로.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나중에 마이너즈 할 때 내가 혹시라도 필요했으면 언제든지 네가 전화해가지고 나 불러라. 너만 부를 수 있다. 진짜로. 제가 화가 많을 때 부르겠습니다. 한 번만의 기회인데. 고생했다, 고성이라. 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네. 난수형은 지금 통화 되나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전화 해보겠습니다. 난수야 그 디스코드 올 수 있어? 방송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 했거든. 아파. 그냥 와서 얘기하면 될 듯?
저 방송 중이야, 방송. 아니 근데 귀는 왜 막는 거예요? 귀는 왜 막는 거예요? 예. 오케이. 나 귀를 왜 막았지? 귀는 왜 막는 거야? 그러니까요. 왜 이걸 막았죠? 아, 잘 들려서. 아, 그러면 잘 들려요? 예. 아, 진짜로? 왜냐면 이쪽 귀밖에 없으니까. 아, 예. 그래? 일단 이렇게 세 명이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제 이제 허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네 명이 나가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마종대를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이 대학교다 보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제 나간다고 했을 때 그 깨모 코치랑 별 코치한테는 안 물어볼 수가 없었어. 안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남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남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병 코치랑 그 다음에 이제 김경호 교수는 계속 가기로 했고. 난수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직 이어폰을 안 끼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몰카죠? 아니 뭐죠 이거?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진짜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지금. 모스부모 지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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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했나? 내가? 아니요 안 돼 있는데. 아 전화를 하죠. 전화를. 아, 예,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이렇게. 여보세요? 아 예, 난수 형. 은준아. 고생했어 진짜로. 아니야. 진짜 고생 많았어. 아니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하자면, 네, 허남봉박은 갑시다. 이건 개꿀 컨텐츠야. 허남봉박은 못 찾죠. 아 이거는 허남봉박은 해야 돼. 허남봉박은 해줘야 돼. 허남봉박. 왜냐면 이거 태평일상이라 이거 약속 잡아놨는데 이거 안 한다? 이건 못 참아 이거는. 아 그건 맞죠. 아 진짜 고생 많았어 정말로. 내 옆에서 진짜 욕먹느라고 고생 많았다 진짜. 아니야 너무 내가 뭐 마지막에 좀 더 잘하고 좀 나갔어야. 아니야 잘했어, 충분히 잘했어. 내 옆에서 욕먹는 것만으로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했어 진짜로. 정말로. 아 고맙다. 아니 그 뭐야 그 난수형? 어? 허남봉박 일단 병구림부터 조만간 바로 조만간도 아니야. 그 나 휴방 날 나주로 한번 가자고. 나는 걱정이야. 나는 병구 형님 이길까 봐. 진짜로 나는 지금 이미 준비해놨어. 걱정인데? 오케이. 아니 월요일 낮에 바로 가자고. 아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고 그 또 그 무친대 또 팬 형님들. 예, 또 마지막에 좀 좋은 모습 보여드렸었는데 좀 죄송하고 좀 많이 또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진짜로.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들어가요. 고마워. 뭔가 좀 네. 약간 다 좀 슬프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슬픈데 이거 좀 약간 슬프긴 한데. 무친대 2기야. 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메모장을 써봤거든요. 네. 진짜 멤버가 세졌어. 리모델링 했죠. 네. 이거는 멤버가 네. 너무 세졌어. 네. 이거 적어볼게. 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이게 잘 봐요. 네. 잠시만요.
어,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어, 잠시만. 전적 리셋 어떻게 안 되냐? 어, 이름. 어, 아, 일단 토스코치, 네. 어, 송병구, 그다음에 홍덕, 그다음에 왓치, 어, 테란 코치, 그다음에 어, 여기 박성균, 네. 샤이니. 샤이니, 그다음에 변형태. 네. 어, 그다음에 저그. 저그 코치 김정우, 김경모. 김정우. 네. 어어어어어어 이거야. 어어어 어, 그냥 깔끔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올 프로 아닙니까 이러면? 예, 올 프로죠. 아, 예. 이니도 거의 프로니까. 어, 그쵸. 예. 예. 자, 예. 저는 근데 이거 압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 정으로 가지 마라. 근데 이제는 어떻게 뭐 어떻게 권고사직이 된 거죠. 제가 압박을 넣었으니까. 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존나 갑자기 개쩐다. 진짜 정으로 정도 없다. 이렇게 돼요. 아, 예, 예, 예. 예. 그렇게, 예. 근데, 예. 그렇게 욕먹으면서 그냥 1승 할래. 아. 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진짜로 1승을 했기 때문에, 예, 저도, 예, 뭐, 솔직히 말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 크게 안 잡았습니다. 예, 진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적을 버리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대학 가는 거든, 일단 뭐, 당연히, 예, 말릴 권한도 없을 뿐더러, 예, 오퍼 오면은 당연히, 어, 가는 게 맞고, 어, 1승만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누구 문제인 줄 알아요? 패배. 아니요. 웃기기진 에이스 결승전에서 제가 이겼으면 이런 상황도 안 나왔어요. 그건 맞습니다. 예, 어, 예, 예. 진짜로 이런 상황도 안 나왔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진짜 1승 철기중대전 예. 해서 좀 분위기 반전 이렇게 좀 약간 시켜 봅시다.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간 그 멤버들을 위해서 비유 하나 또 해드리자면 예. 영화 보시면 주인공을 위해서 몸 던지는 비서 있잖아요. 대신 총 맞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견 이겼으면은 살았는데. 대신 총 맞아 준 거예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나 대신 네. 내가 총장이니까 네. 내가 나갈 순 없잖아. 네. 내가 나가면 항무지대잖아. 이거 무친대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점호는 끝이고 예, 다들 고생하셨고 해산하시고요. 점리는 부총장실에 남아 있어. 점니 마이크 꺼져 있다. 네. 얼굴 쳐봐. 네. 점니야? 아, 네. 켰어요. 내가 오늘 좀 충격적인 걸 봤어. 네. 너는 뭐 난 코치가 문제다, 너가 문제다가 아니라 너의 태도, 마인드가 존나 문제던데? 아니, 너 잘해질 생각은 있는 거야? 어? 네. 잘해질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따위로 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프로토스 기초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네가 게임을 배울 수가 있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하는 거 다 봤는데 이건 뭐 코칭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난수형한테 쇼부 어떻게든 쳐서 이겨라고 만들어서 이제 그 빌드만 연습했다고 치자 근데 그거 다 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기본기 교육 너 예전에 내가 처음 그거 했을 때 1회 2회 3회 있지? 네. 뭐 그거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건물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택당 이런 거 있잖아. 네. 그게 기본기이잖아. 네. 너 그게 전혀 연습이 안 돼 있다고. 처음이랑 똑같다고. 두 달 전이랑.
너 그 1회 2회 3회 그거 메모장에 그거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지? 네. 내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너 다시 보기 그 끊어서 한번 봐봐. 어? 하루에 이거 30분씩 하면은 완전 달라진다고 했는데 너 그거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너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나서 너 단 한 번도 너 방송 켜가지고라도 방송 키기 전에라도 그거 해본 적 있어? 아니요. 너 어떻게 도대체 너 지금 스타인 지 얼마나 됐지? 지금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두세 달에 너무 결과값 기대값을 바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총장인데 나는 그 결과값 기대값이 뭐냐면 진짜 완전 기초적인 것 땅바닥에 어택 땅 찍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그 두 달 전에 한 게 아직 지금 그거보다 더 태아가 됐다고. 어? 너 무조건 게임 한번 보면 무빙 실수나 어택 실수 때문에 지는 게임이 엄청 많은데 나 같으면 그거 내가 완전 무친데 처음 들어오기 전에 테스트 볼 때 그거 하라고 했던 거 그거 하루에 진짜 농담 안 하고 30분이 뭐야? 10분만 했어도 그렇게 절대 안 돼. 너 네. 그냥 무지성으로 시청자들이 스폰 게임 열심히 하고 레더 게임 열심히 하고 그냥 이제 컴퓨터랑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진짜 오산이야. 어? 아니 게이머들은 진짜 얘가 실력이 늘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시청자들한테 열심히 하는 척 하려고 보여주는 건지 다 본다니까? 어? 다 보인다고요. 네. 넌 그냥 진짜 스타 실력이 늘리고 싶어서 스타를 하는 게 아니라 욕 안 먹기 위해서 스타를 하는 것 같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실력이 늘어? 너 내 방에서 억까라고 하는 애들이 네 방에서 옳지 옳지 잘한다 하는 애들이야. 너 걔네들이랑 손잡고 쎄쎄쎄 하면서 스타 연습하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똑같은 거야. 어? 네. 알겠습니다. 너 저 시청자들 평소에 너 보지도 않아. 어? 너가 진짜 스타를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 너 무친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 그냥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너 무친데 들어오고 나서 한 달 동안 뭐가 바뀌었는지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네 시청자 많아진 것밖에 없어. 제발 스타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서 실력을 늘릴까는 코치들이 알려주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면 나가는 게 맞지. 맞지? 네. 너 마지막 경고다. 네. 나 그때도 말했다시피 이제 태학이라든지 이런 거 번복하면은 바로 그거 한다 했지. 어? 네. 너 진짜 중요한 위치야. 왠 줄 알아? 주 단위는 뱅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너가 나가는데 너가 지금 이따위면은 너 그냥 1팩 안고 시작하는 거야 우리. 어? 책임감을 좀 가져라. 여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많다. 괜히 자리 차지하지 말고.
제발 척척 스타조 하지 말고 내 척척 대방 앞에서 척척 스타조 하지 말고 어? 어떻게 실력을 늘릴까? 옆에서 도와주는 코치님들한테 어? 좀 물어봐. 알겠어? 네. 꺼져 골드베기 싫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왠 줄 아십니까? 왜 바뀌었죠? 윤종이가 오늘 차 안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형 너무 이제 척척을 넘어서 이제는 이 척척이 쌓이고 쌓여서 당신이 그런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 이거 처음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 약간, 왜냐면 너무 번복과 그다음에 너무 휘둘리는 게 이제는 안 할 때 됐다. 역시 부왕.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공릉제 김봉준으로 뭐 갑질한다? 그다음에 뭐 한다? 안 통합니다. 이제. 네. 이제 옛날 그 공릉제 김봉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척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척척이 있긴 했어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릉제인데 척척을 했어요? 그게 뭐지? 그때도 있긴 했어. 그때도 있긴 했어. 자 그리고 네. 잠시만요. 저 좀 릴렉스 릴렉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정이 조금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레인이 들어와. 아 자리 비었다고 하네요. 와치 들어오세요. 와치. 네. 예, 그 캔 키세요. 아 저 그럼 송출컴으로 오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 흰머리가 났어요. 네. 보입니다.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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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님? 네. 제가 오늘 교육하는 걸 봤습니다. 아, 네네네. 예, 교육하는 걸 봤는데 네. 뭐 잘했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딴 포즈를 잡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닌데 예. 어떻게 보셨는지요, 조디님? 저도 약간 진짜 어지럽길래. 뭐가 어지럽죠? 일단은 사실 한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를 보고 이게 좀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거의 아까 처음부터 해야 되는 느낌이길래 제가 실티어 경기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제가 많이 담당하기도 했고 약간 느낌이 많이 달라가지고 근데 조금은 좀 감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니죠. 그 당신이 이제 그 이경민 소나타 타고 저희 집 뒷방을 쓴다는 개소리를 하시던데 도대체 논현동 걸어서 2분 거리를 이경민 소나타를 타고 제 집 뒷방을 쓴다는 건 뭔 개 같은 소리죠 그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예. 어디서 들으셨나요? 팬코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보니까 네, 정리 상태가 좀 심각하길래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뭔가
손목 자세도 안 좋다길래 그래서 제가 데리러 가서 저희 집 와서 아 치나타로 그 접니집을 데리러 가서 저희 집 와서 오프라인으로 좀 강의를 하는 게 어떠냐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아니 그 저기 그 뭐야 다음 주에 그 네 저 전설의 벌칙 우리밍 단합장 100개 매야 돼요. 아, 네네네. 네네, 그 뒷방 세팅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같이 하세요. 아, 접니 학생도요? 네, 그 방송 켜가지고. 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뒷방 두 개 설치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밍 단합장은 홍덕이가 보고. 어, 네, 좋습니다. 아, 그러면 레인 씨도 오는 건가요? 레인이는 레인아. 제가 조금 이따 조져야 돼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그 코치 하는 거 봤거든요. 네. 괜히 오승 코치가 아니라는 걸 조금 느꼈어요, 조금. 예. 예, 예, 조금. 예, 예, 조금 느껴서. 예, 그, 근데 그, 저기, 그, 와장창욱 씨? 예.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신 성격을, 예, 네.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제가 뭐, 총장 역할을 하느라고, 뭐 혹시 실제로 삐지시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죠? 아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공과사는 예. 왜냐면 뭐 일단 제가 이제 총장이 돼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데 정확하게 바야흐로 15년 전에 찜질방 안 가서 예. 1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아 같이 안 가줘서 예. 같이 안 가서 예 근데 이제 재거리 입장에서는 그 전날부터 찜질방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고 있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그, 이제 그 뭐 근데 이 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게 그 바야흐로 2주 전 아 1년하고 12년 네. 전에 2주 전 2주 전 이제 주말에 쉬었는데 그날도 찜질방 가기로 했는데 아 그날도 너무 피곤해서 다음 주에는 꼭 가겠다 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일주일간 그때 막 제가 봉주 침대 아 총장님 침대 가서 또 막 자고 되게 아 엄청 친했구나 그때부터 네, 배 만지면서 자고 그랬는데 또 일주일을 딱 기다렸죠. 그래서 당일 전날에도 얘기했어. 내일 갈 거니까 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란을 삶겠다. 아.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쪽 숙소 계란을 이용하자. 그래서 아... 근데 아니, 근데 아니, 예, 예, 예. 말 끊어서 와치씨 정말 죄송한데 예. 15년 전 2주 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전 명코치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이 역행게임 하나하나 다 기억하거든요. 저는 이거 높게 평가합니다. 예, 이런 디테일. 아니 왜 예. 그건 말씀 안 하세요? 어떤 거? 녹즙까지 짠 거는 왜 말씀 안 하세요? 그 녹즙은 뭐예요? 아니 이제 아 마즙 마즙 마즙을 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우리 예, 뭐. 친구들 건강해지라고 자기가 마즙을 짰는데 맛없다고 이경민이랑 저랑 안 먹었어요. 예. 또 삐졌어요. 아아 아, 어떤 스타일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예, 어떤 예, 스타일인지 예, 좀 알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그거는 예, 뭐 그렇게 삐지지 않았고 지금 찜질방이 좀 컸습니다. 진심하게 그거기 때문에 약간 이게 제가 오토바이 사고 날 때 주마등처럼 그 장면도 살짝 지나갔거든요. 예. 아, 큰 사고 때도 그게 지나갈 정도로. 오.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예, 예. 아니, 주마등처럼 그게 스쳐갔다고요? 그러게 행복한 기억만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살짝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 정도면 제가 잘못한 게 맞대요. 맞네요. 제가 잘못한 게 맞네. 저는 전혀 이 아프리카 이 대학 때죠. 네. 아 근데 그 찜질방 사건은 거의 저희가 사건이에요. 아, 예 말씀하세요. 예. 설비 진짜 대학 대전급 비슷하다. 아 본인한테는 중요도가. 네. 근데 뭐 이런 거에 전혀 삐지지 않습니다. 저 되게 쿨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왜 뭐 공은 공과사 예 아 그렇죠 공과사를 진짜 잘 구분하는 친구예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했냐면 예. 그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추석 날 이제 집에 내려가는데 KTX 안에서 네? 이경민이 자리 비켜줘가지고 그 알죠 네 그 4인석 예 이 앞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4인석 마주, 마주 보면서 네. 한번 둘이서 눈 마주쳤는데 웃었어요. 1년 만에. 네. 그때부터 하이했습니다. 아, 그 눈 마주치고 웃는 게 약간 사인이었네. 하이하자.
예, 그 뭐지 한 10개월 지났을 때부터 서로가 이제 하해를 하고 싶은데 그 아 말을 서로 못했구나. 어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그 그래서 2개월간 약간 서로 뭐 그 수건 털 때 살짝 같이 털어주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저기 그래서 일단 네. 예, 현실로 돌아가면 이제 김내인 씨랑 그 다음에 이제 점리 전담입니다. 네네네. 예. 김내인 근데... 보고 계세요. 아 예. 전 나가면 됩니까? 계세요. 네. 아직 제가 봤을 때 공가사 구분 못하네요. 왜요? 불러오세요 했는데 지금 빨리빨리 이렇게 행동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친구네. 아 제가 아직 친구야. 아 됐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잘 안 들려. 잘 안 들리는데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캠키시고요. 네. 네. 캠...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레인 씨. 레인 씨. 종변한 지 얼마나 됐죠? 종변한 지 연습은 6일 아니 얼마나 됐냐고요? 된 거는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모기 소리로 앵앵거리실 거면 소리가 말을... 작나요? 예. 네. 어 마이크 지금 최대로 올린 거긴 한데 제가 올릴게요 그러면 2주요? 네 2주가 뭔지 압니까? 2주요? 한 주, 두 주, 2주 맞죠? 네 2주는 이제 대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레인 씨 개인 방송을 봤습니다. 예 다 안 기다려주고 계속 보챈다. 네 네, 2주는 보호기간, 이제 군대에서 이제 신변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네 네 그 보채는 거 뭐 어쩌라고요? 아, 예? 그 2주가 이제 됐는데 되기 전에 이제 아, 아 그치 되기 전에 보챈 건 짜증날 수 네. 있지. 어, 그치 네. 그치 그치 어, 어 그치 그치 어, 그거는 화낼 수 있지. 근데 네 2주가 지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 열심히 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압니다. 네 이제는 성적을 내야 될 때예요. 맞습니다. 6티어입니다 네 6티어 네 당신 내가 엔트리 안 넣겠습니까? 전 그런 거 싫어해서 무조건 넣습니다. 근데 당신 엔트리에 네. 나와가지고 네 6티어인데 다른 사람한테 진다? 안 줍니다. 절대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플 때 누가 뭐라 하면 가장 서럽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서 일단 몸 건강 관리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전 지금 턱이 빠졌어요. 예? 저는 아까 저기 그 풀 한 포기가 아니라 잡채 한 포기 남았는데 그것도 못 씹었어요. 예? 그 건강 관리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근데 네. 이게 턱이 웃다가 빠지긴 했는데 일단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본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이번에 그 감기가 진짜 이렇게 독한 줄 몰라가지고요. 진짜 너무 갑작스럽게 걸린 거라 너무 죄송합니다. 건강 관리 그건 죄송할 필요 없고요.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코로나 이슈, 감기 이슈가 그거기 때문에 저도 코로나 걸린 사람으로서 누가 옆에서 뭐라 하면 굉장히 서럽습니다. 저 보세요. 저 3일 동안 쉬었는데 코로나 방패 쓴다고 욕 처먹은 그게 억갑니까? 좀 불쌍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걸려도 키지던데요. 자, 일단은 예. 예. 본인 자기 관리는 알아서 해야 된다. 예.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네. 근데 레인 씨.
네. 그 울 거면 울고 울지 안 울 거면 안 울지 계속 울려다가 들어가고 울려다가 들어가고 즉비 컨트롤 즉컨이 가능하신 겁니까? 아, 저 안구건조증이라서 눈이 건조해가지고 즙이 정말 조금도 나지 않는데 표정이 그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혀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레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박을 왜 주냐? 솔직히 말해서 종변을 하면 이게 시청자 숫자라든지 아니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야. 근데 네. 그걸 감수하고 이제 본인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네. 선택을 하고 했다고 네. 할지언정 이게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대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신은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네. 우리 두 번째 슈퍼스타야. 어? 근데 슈퍼스타가 쫄아가지고 저기 그 뭐야 로스터에 안 넣으면 되겠어? 어? 안 되지. 로스터에 무조건 넣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 민폐 안 끼치게 무조건 실력을 늘려놔야지. 어? 예, 맞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합시다. 오케이? 네, 엄청 책임감 갖고 열심히 연습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밍이보다 잘해질 수 있어. 그 제발 그 저기 그 뭐야 의자에다가 저거 어? 무릎만 안 올리면 어? 나 진짜 아, 예. 농담 안 하고 진짜 이거 오프라인으로 무릎 한 번만 더 올리면 진짜 내가 그때는 이제 뿅망치로 갔다가 그냥 진짜 망망치 할 거야 진짜로. 어? 아, 네. 저도 모르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리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제가 저도 모르게 다리를 올렸더라고요. 게임 끝나면 올라가 있어요. 자, 일단 그 뭐야 재거리가 전담을 할 거야. 네. 네. 네, 재거리가 전담을 할 건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레인이는 일단 제일 우선인 건 건강관리 다 완벽하게 네. 하고 내가 방송을 네. 복귀를 하는데 너 지금 방송 시간이 내가 계속 봤는데 시청자가 들어올 수 없는 시간에 방송을 켜. 맞습니다. 너 그럼 뭐야 그게? 아 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청자 수를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연연을 안 해도 아니 난 깜짝 놀란 게 새벽 4시에 알람 떠 있길래 누가 공지를 썼나 했는데 방송이 켜져 있습니다. 이 새벽 4시 방송 BGM은 나 처음 보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몸 관리 잘한 다음에 그 컨디션 그 페이스 조절하는 것도 맞춰야 돼. 왜냐면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난강이가 있었지만 난강이는 당신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 와치는 점니까지 봐줘야 돼.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간 맞춰야 돼.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와치 씨? 예. 네. 레인이 종변한 지 2주.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딱 지금 도화지에. 예. 도화지인데 6티어. 아 좋습니다. 그 가다 제가 테라 하는 걸 봤었어요. 저번에 한번. 아 정말. 예. 저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둘이 전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저는 믿겠습니다. 두 분 다.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벌써부터 지금 비주얼 때문에 당신들 억결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로 둘이 카톡이라도 그 연습 시간 말고 주고받는 거 이거 나온다? 팀장님.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다. 성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둘 다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따로 보죠. 그 두 분은 네. 만약에 그런 상황 나온다. 네. 예. 저는 응원합니다. 나가세요. 저도요.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거는 역대급 비주얼 커플이야.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제가 디코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잘생긴 사람. 그니까. 머리카락도 잘생겼어. 아니, 아니 이게 저희 얼굴이잖아요. 위에랑 이제 비교해서 봤더니 우리 머리는 이상한 거야. 그래. 아니, 말이 안 된다니까. 예쁘다. 예쁘고 잘생기고. 홍덕이 우리밍이 들어와. 커피 좀 하나 줘라. 홍덕 리밍. 여기도 스토리가 많죠. 참.
들어왔습니다. 저기 그때 이제 예전에 한번 난수형이 네. 리니지 스타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귀걸이를 빼고 이제 머리를 이제 사과를 쳐 묶으셨네요. 한 명은 또 네. 모자를 쳐 쓰고 있고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 제가 그 뭐 훈련병이셔가지고 아 훈련병이신 예. 거예요? 여보세요? 아, 네네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머리가 너무 그 심각해가지고 아, 예, 모자를 썼습니다. 예. 아 좀 많이 갈구면 네. 안 돼. 또 울어. 아니 근데 그게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 괜찮습니다 진짜. 빵맨 예, 예. 아니야? 왜 이렇게 부었어 더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 이거 빼먹을 수 있겠는데? 아니 나 흥민인 줄 알았어. 이거. 와 나 깜짝 놀랐네. 어. 예, 예. 아니 일단 둘이 전담하고 있는데 네 어때요 리밍 씨? 어 전 좋아요. 그 막 알려주고 그런 게 완전 10시간 막 열몇 시간 동안 붙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연도기도 해주고. 아 그래요? 당신 둘은 맞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이게 원래 이제 좀 약간 학생이 쳐오라야 되는데 세계 최초로 코치가 쳐오라가지고 저보다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진짜 세계 최초 코치 팔집은 처음 봤거든요. 네. 처음입니다. 와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나 진짜 나 그거까지 들었어요. 추룸인가 영재님인가 그거 시 몰래 카메라 아니었냐고. 아! 어떻게 대본 아니냐고. 어, 대본 아니냐고. 어. 어, 깜짝 놀랐어. 어. 연기자야 그거는. 어 진짜로 만약에 그게 대본이면 그쵸. 어. 와 아니 매정우는 팔문 개방을 해버렸는데 얘는 팔집을 개방해버렸어. 팔집 개방. 둘 다 시너지가 좋은 이유가 원래라면 이제 어, 코치가 울면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밍이는 척척 박사기 때문에 우는 척만 하지 진짜 실제로 울진 않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멘탈을 케어해 줄 수 있다. 호흡이 좋네. 그렇지. 어, 좀 약간 호흡이 좋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 네. 찐으로 우는 사람과 척척으로 우는 사람. 예. 어, 그거죠. 예, 진짜로. 뭐 어떻게 좀 약간 리밍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4강까지 갔는데 네. 예. 네. 이번에 결승까지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게 된 또 우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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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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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예, 않을 예. 겁니다.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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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4강 간 거 일단 너무 축하하고 만약 네. 결승까지 가서 우승까지 했으면 이제 포상금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일단 너무 잘하고 있고 리미 같은 경우에는 뭐 잘하고 있어서 뭐 별다를 네. 게 솔직히 말해서 억까할 게 없습니다. 왜냐? 아니 나 저도 깜짝 놀랐네. 왜요? 나 신발 사주지 마. 아 왜요? 아 진짜로 아 진짜. 아니 왜요? 아 나 신발 사주지 마. 아 네네네. 아니 네, 진짜 네, 싫어해. 나 진짜 싫어해 진짜. 아, 265인데 아, 진짜 싫어해. 265 들었습니다. 아 나 사주지 마. 네네네. 어. 네, 네. 어 진짜. 조던. 1800만원짜리긴 한데 사주지 마. 어. 약간 심플한 그런 건가? 어, 1800만원이야. 아. 어, 심플해. 그냥 1800만원 주면 죽는 거야. 어, 심플해. 1800. 어. 오케이, 알겠어. 어, 리밍이는 어, 나가 있고, 뭐 하고 싶은 네. 거 있어? 저요? 더 열심히 할게요. 오. 너는 뭐 솔직히 말해서 깔 게 없어. 뭐 진짜 추진력이면 추진력. 이제 보라도 이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깔 게 없어. 턱살만 빼면 돼.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턱살 한번 보여줘. 그거 숨기지 말고 맨날 척척 박사야. 어 그래 그래 그래. 그거 좀 빼라 그거 좀. 어. 알겠습니다. 어 턱살 빼러 가라. 네. 저기 덕이 씨. 네. 그 제가 오늘 결혼식장에서 게이머들한테 다 소개로 쳐울었다고 한 거 좀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조금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당신이 운 걸.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두 번 다시 안 울라고 어 하고 있고. 근데 이 대화가 맞아요? 그러니까요. 총장이랑 코치랑 저 이제 아니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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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오늘 깜짝 놀란 게 추기금 대회인데 만났어.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 서러웠대. 진짜 죽방 갈길 뻔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진짜로. 와, 나 결혼식장에서 피울 뻔했어. 나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로. 서러워서 울었다. 아, 아니 당신 전나 또 낮장이죠? 아, 네. 낮장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낮장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반에 병구님한테 이제 테란전을 배우고 이래가지고 낮장이를 병구님한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이미 넵? 개념을. 왜냐면 개념이 또 섞이고 이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유 다낮장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이게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으로 돌아가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하자. 그리고 너는 리밍이 전담으로 하고. 아 저는 한 병만 보면 됩니까? 점심아 두 단도 있어요. 병구님 세 명이면 잠은. 근데 병구 형도 아니 그 부총장님도 요새 보시면 두세 시간밖에 안 자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약간 총장님 예전 그 포스 내고 있어요. 갈아놓는 포스.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아시겠지만 그거 이제 몸 물이 오거든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들 전담 안 한다며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기본기 이런 거는 전담으로 하는 게 맞대. 대학대전 연습할 때는 다 같이 회의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맞아. 그렇죠. 정말로. 네. 이게 많기 때문에 둘둘둘로 가자. 그게 좋은 거 같아. 진짜로 둘둘둘. 와치는 점니 김내인 있고 그다음에 덕이한테 코칭 받고 싶은 그 송병구님 학생 3명 중에 예, 들어와 보세요. 주단 지유 단합장 중에 한 명이죠. 주단 지유 단합장 중에 홍덕 누구야? 안녕하세요. 뭐야? 제가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주단이가? 네. 오케이. 일단은 홍덕 떠올라 그러는데. 아니야. 아 너무 좋아서 감동해서 떠올라 그러는데요. 아니야 너무 좋아서. 네. 아 살짝 감동이네요. 예. 네. 기대 안 했는데. 또 감동의 눈물을 쏟으려고. 아니지. 예. 그럼요. 아니지. 얘는 왜 이렇게 소녀 감성이야?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사람.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괴물이야. 나 수상소감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 이거 깜짝 놀랐네. 주단이 왜? 네, 제가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티어도 그렇고. 맞네. 맞지. 리밍이랑 주단이랑 티어가도 똑같고. 그러네. 그렇죠. 주단 그 리밍이 맞고 지유 단아짱이 좀 맞고 이렇잖아요. 그 티어. 그러니까 주단이 지금 속마음은 일주일만 하면 우리밍 따겠는데 이 말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부총장님이 세 명 가르치시면 또 빡드시니까 그때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치. 아니 주단아. 네. 근데 캠 좀 켜. 아 너 방송 중 아니야? 아니요 방송 중이라 켤게요. 그러니까 주단이 말은 지금 언제든지 따이트 할 수 있다 우리밍 정도는.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주단아. 네. 너에게 기대감 자체가 달라. 죄송한데 에이스예요. 너는 예. 나중에 이제 그 확실한 이제 룰 나오겠지만 대학교마다 벤 카드 나온다고 하면 너는 무조건 벤이야. 그 정도일까요? 당연하지. 진짜로. 내가 봤을 땐 근데 그거를 너랑 네. 카이리가 네. 맞아. 그 둘 중에서 이제 좀 벤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너가 벤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잘한다는 거야. 원투퍼치. 우리 티어 근데 우리 티어 우리 학교 원투퍼치가 주단 카이리처럼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지우예요. 4승 1패 아닌가요? 3승 1패. 3승 1패. 대학 대전은 2승 1패인데. 근데 왜 다 이기는데 못해 보이죠? 그것도 신기하네. 다 이기는데 못해 보여. 승률이 높아 승률이. 일단 저기 그 뭐야 둘 다 이제 바뀌는 거 없이.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나. 네. 너 쟤 울리면 안 된다. 아 반대구나. 제가 울고 싶어도 눈물이 쏙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울리겠습니다. 제가 울리지 마. 너 저기 그 뭐야 뭐 개인 리그 대회나 대학 대전 나가가지고 지면 쟤 운다 쟤. 네 알겠습니다. 울더라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겠습니다. 울리려면 기쁨의 눈물을 흘려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라.
네. 어, 알겠어. 고생했어. 네. 수고하세요. 아. 나가라 좀 웃지 말고. 어? 얘는 왜 나한테 개인 방송을 켜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얘는 왜 나한테 개인 방송을 켜주? 뭐야? 어. 예. 일단은 그 역대급이긴 하네요. 왜요? 코치한테 너 얘 울리지 말고 자상하게 알려줘가 아니라 선수한테 너 이 코치 울리지 마. 처음 아닙니까 대학 역사상? 예. 자, 자, 저거들 네 명 들어오세요. 네. 아니다. 병구반 들어오세요. 병구반. 아, 병구반. 병구반 들어오세요. 병구반. 어, 병구반. 네. 안녕하세요. 아, 이따가. 네. 병, 병구반 다음요. 아, 스폰 중이야.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네. 그럼 다시 저거. 아, 지우 스폰 중이야? 그러면은 저기 저그 들어와, 저그. 아. 카이리 럭드. 아니, 이니 자러 갔지, 이니는. 어. 네. 이니는 아, 자러 갔지. 아빠 들어오자마자 빨리 캠 켰잖아. 캠 켜, 캠 켜. 네. 아, 매, 매 교수 포커 중이야? 포커? 어, 일단 오케이. 예. 그것 때문에 손목 날랐는데. 어. 정이 간다. 정이 간다. 와, 이게 아니, 어떻게 정이 안 가? 이게 아니 이게 정이 어떻게 안 가냐고. 아, 이거 제가 진짜 이런 비유 하면 좀 어려운데. 어. 옛날 오락실 게임 중에 닌자 베이스라고 아세요 혹시? 예? 거기에 나오는 몬스터랑 똑같이 생긴 게 있어. 진짜로. 아니, 아니 닌자 그 베이스라고 이제 있는데 와. 닌자 아유, 베이스볼. 어. 정이 간다. 정이가. 어? 정이가. 근데 럭대야 오늘 정이 안 간다. 죄송합니다. 너는 제일 성실한 애가 그런 거를 왜 실수하고 그러냐. 죄송합니다. 너가 제일 성실한 애인데. 적었습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난 너한테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없는 게 아니라 넌 안정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 넌 진짜 안정적이야. 근데 나에게 이런 안정적을 불안감, 이 댄젤러스로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럭드야.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265 임마. 1800. 아니. 어. 정보 공유요. 정보. 아, 안 그래도 네. 희리랑 이제 네, 뒤톡 나눴습니다. 네. 아, 그런 거 하지 마, 진짜로. 네. 어, 아 진짜 하지 마. 아니, 저기 그 와, 뭐 저거는 좀 어때? 뭐 감옥 가자.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너희 라바 원래 세 마리였는데 이제 두 마리로 돼 가지고 좀 언해피하다며. 허전한 감이. 그러니까 원래 여기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어? 네. 그래. 아, 이 라바 두 마리가 이게 라바 세 마리가 돼야 되는데. 어. 저기 그 뭐야 커드는 좀 올리면 걸려. 네. 커드는 올리면 좀 걸려가지고. 근데 내가 뭐 또 사람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네. 저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면 더 영입하고 싶긴 한데 지금 대학 대전 전까지는 이제 영입 끝이야. 와. 엔트리 내기 전까지 이제는 끝났어.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너희 두 명에서 어,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 어. 아. 매 교수님. 예, 교수님. 포커 치다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 캠 켜주시고요. 근데 당신은 있는데 그 수염난 털보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예, 그 양반 요즘 그 맛이 가가지고 아직도 시간과 정신의 방에 있나요? 예, 그 또 수련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몸이 안 좋으면 어쩔 수가 없죠. 예. 자, 그리고 그 매 교수님. 예, 총장님. 이게 라바 세 마리였다가 이제 두 마리로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좀 약간 언해피해 보이는데 난 조그만한 이렇게 미들맨들이 없다 생각해. 정말로.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난 매 교수 솔직히 말할게요.
그 이제 원래 이제 전에 있던 마종대 마이너즈 이제 나간다고 했을 때 원래 이제 매교수도 마종대였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병코치랑 그 다음에 이제 김경호 교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예. 근데 당신은 안 물어봤어. 왜 안 물어보셨습니까? 혹여라도 나갈까봐. 이때다 싶어서 나갈까봐. 혹여라도 나갈까봐. 카톡으로 내가 정확하게 병코치님 뭐 이렇게 마이너즈 이렇게 애들 나가게 됐는데 뭐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둘 다 이렇게 했는데 당신한테 안 물어봤어. 절대 안 놔줄 거야. 당신 나간다고 하면 바지가랑이 붙잡을 거야. 안 돼. 당신이 어떻게 나가. 죽어도 못 보내. 투에이맨이야. 홍장님 근데 지금 그 제가 잘 아는데 방금 약간 척척말투였거든요. 아, 아니 아니요. 아니 진짜 이건 내가 찐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줄게. 내가 박반장한테 어디 갔어? 봐봐. 아니 그 바지가랑이 그 맞지? 네. 아 그냥 읽어도 돼. 마이너즈 애들 나간다네요. 방송에선 비밀이고 형태님도 편하게 말해주세요. 예? 그 아니 이걸 읽고 답장을 안 하는 거야. 그래도 형이 씹었네. 그래도 내가 예? 이랬잖아. 예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 바지가랑이를 그 잡는다고 하신 게 척척인 것 같고. 뭐라고요? 바지가랑이를 잡는다는 게 척척인 것 같다고. 아 무슨 소리야. 오늘 명훈이 형 바지가랑이 잡긴 했는데 아니 나 원래 명훈이가 배 만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배 만지려다가 바지가랑이를 잡아버렸네. 그렇거든. 또 하지 말고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매교수님은 제가 그냥 믿을게요. 저거는 터치 안 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너무 가무리해가지고 JS전 때도 예, 솔직히 말하면 그때 골 사나웠을 거야. 저그 빌드도 관여했었거든. 그때는 레전드긴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만. 예. 이 베지터. 뭐야? 깨지터 씨. 와, 방금 봐봐. 와, 이 변신했잖아. 변신한 거 봐. 야, 깨지터 씨 왔네. 털보 아저씨 왔다. 아,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나온 거야? 아니 잠시 생각 좀 정리하고 왔습니다. 무슨 생각? 애들 4명 나갔는데 그 꼽을 어떻게 빨아야 될까? 와 역시. 아니 저기 그 깨지터 씨. 예. 그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조금 수련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 나올 거야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아 오늘 보러 해제돼가지고 아침부터 애들 이제 정신교육 하고 있었습니다. 아 봤어. 아니 네. 그 저기 그 뭐야 뭐 그런 소문이 있다. 뭐 그 시조세 소개팅 나간다는? 아 오늘 뭐 스폰 들어와가지고 가볍게 눌러주고 그거 뭐 저한테 뭐 소개팅 미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감사히 받긴 했습니다. 예. 됐어. 1승 하면 변형태 김경모 그 내 컨텐츠야. 소개팅. 아, 그러면 그거는 예. 그 조심스럽게 거절해 놓고 왔습니다. 그 1승 못 하면 거기서 해. 거기서. 그거 내 거야. 네. 그거 내 거야. 뭐 어딜. 그 내가 한 건데. 예. 저기 그 중요한 건 일단 저그는 제가 봤을 땐 예. 뭐 진짜 걱정이 없습니다. 예, 럭드 오늘 실망을 조금 줬지만 예, 럭드 조금 실망을 줬지만 잘하고 있고 힐이는 그냥 자체가 애 자체가 이제 나는 쟤 없음 못 살아. 와 나 항상 일어나자마자 힐이 다시 보기 얼굴 보고 시작해. 비타민이야. 아니 비타민이라니까 진짜로. 정이 간다니까 정이. 저그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호감들만 다 모여 있어서 여기는 끝났어. 정말로 진심으로. 일단 나중에 컷 오는데 그거는 일단 뭐 나중에 문제고. 예. 네 명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대학대전 꼭 이깁시다. 그리고 힐이랑 럭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철기중대 뭐 엔트리 보니까는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죠. 네. 매 교수님. 예? 럭드 핫바한테 예? 지면 예 총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게스코도 내보내고 저 혼자 꿀 빨면 되겠습니까?
맞네요. 어차피 나간다 그러면 잡으니까. 예. 일단은 예. 하고 그리고 엔트리는 일부러 안 짰어. 왜냐면 30일에서 31일 날 하는데 벌써부터 짜면은 애들 죽어나가. 그렇죠. 15일 동안 15일 동안 연습해야 돼. 한 랩이랑 한 종축전만 해야 돼.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엔트리는 미리 안 짰기 때문에 예, 얘기도 안 했어. 솔직히 말하면 죽어나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깨스코님 예 1위는 뭐 어떻게 뭐 슬럼프라고 하는데 저기 내가 봤을 때 이 슬럼프 별거 아니야. 저 진짜 극복 많이 했습니다. 오늘 스폰 전적도요. 내일 그 뭐 내일 제가 그 애들 11시부터 그 교육하기로 했거든요. 8승 2패 했어? 네. 그래 저거는 공격적으로 하면 다 된다니까. 그럼 뭐 근데 손으로 뭐 센 거야? 우리가 뭐 한 거야? 아 전적 기록한 거 세고 있어. 아 진짜로? 아 그래. 아 8승 2패 얼마나 좋아. 럭드 요즘 스폰 좀 지더라? 아 저 근데 오늘 그 처음으로 토이랑 토이 한 판 땄습니다. 그 제가 연습하고 있는 빌드가 있는데 처음으로? 네. 아 이제 조금씩 혈이 뚫리지 않을까. 럭드야. 네? 너 이제 추 안 잡아도 된다? 야, 추노 왔어. 야야야, 추노 왔어. 추노 왔어. 야야, 이게 부담감 가지지 마. 야야야야야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추랑 추 잡지 마, 이제. 그냥 원래 있는 상태로 잡아. 추노 왔어. 추노. 뭔 소리 하는 거야? 원래 하는 사람 이제 부담감 좀 내려놔. 추는 추로 잡아야 돼. 추노 왔다니까. 너 추노 할 필요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 자 일단 다들 고생하고 적어든 뭐 예, 별 걱정 없습니다. 뭐 언제든지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아 전 없습니다. 매 교수님 있나요? 없습니다. 있어 없습니다. 깨스코는 좀 있어 보이는데? 아니요 저 없어요 저요. 좀 고민이 많아 보이는 얼굴. 예? 아 뭐 그냥 예 이제 그냥 조금 조금에. 아, 뭐, 아, 다 나가고, 예, 깨스코만 나누세요.